찰나의 순간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마감 끝까지 이분과 함께 정리해 보시죠. 주식명가 MTNW 나현우 어드바이저 나와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 위원님, 동시효과 구간 들어가니까요. 코스닥이 다시 또 색깔을 바꿔서 약보합권 마감 진행 중이네요. 여전히 시장은 가는 종목 가는 것이 또 그려지고 여러 가지 변동 속에서 안전벨트가 좀 필요한 시장처럼 느껴지는데 오늘 또 그 속에서 쭉쭉 아주 큰 기지개를 켰던 종목도 많아서 예. 결국에는 선택과 집중이 참 중요한 시장처럼 보입니다. 전략 알려주시죠. 예, 지금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어서 체감적으로 많이 힘드실 텐데요. 최근 흐름을 보시면 결국엔 종목 장세가 전개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테마면 테마, 그중에서도 가는 종목들만 계속 가는 모습을 보이고 상대적으로 이런 뭐 반도체 섹터라든지 로봇, 기타 다른 종목들은 섹터들은 좀 눌림을 받으면서 좀 체감상 더 어려움을 느끼셨을 텐데요. 지금 우리 코스닥 시장을 보시게 되면 저는 내린 만큼 기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느 정도 이 단기 낙폭 메리트를 보유한 구간에 진입하면서 단기 조정 또한 막바지 국면에 진입을 했다. 이런 시장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다. 기회는 오히려 이럴 때 나온다로 정리를 한번 해보면서요. 그럼 이제부터 타점 전략도 세워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에서 그 전략 도출해낼 수 있을까요? 예, 저는 역시 많이 오른 종목보다 좀 낙폭 메리트를 보유한 종목을 보시자 말씀드리는데요. 그중에서 뷰티 쪽, 그 피부 미용기기 쪽에서 레이저 기술에 특화를 두고 있는 라메디텍 준비해봤습니다. 비교적 예. 새내기주죠? 예, 새내기주인데요. 자, 라메디텍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초소형 레이저 기술을 보유해서 이런 피부 미용기기, 그리고 바늘 없는 레이저 체열기를 하는 기업입니다. 이 레이저 체열기가 굉장히 강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요.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의 등재가 됨에 따라서 보험 수가까지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을 갖고 있고요. 사실 우리 미국 FDA 인증이라든지 미국 유럽연합 CE 인증 받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벌써 미국 FDA 승인, 유럽연합 CE 인증까지 다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앞으로 해외 진출을 할 때 시간이 걸리지 않고 바로 이렇게 수출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발받침을 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향후 실적도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레이저 체열기에 멈추지 않고 뷰티 미용기기, 그러니까 집에서 쓸 수 있는 가정용 레이저 기계까지 지금 개발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도 추가적인 실적 향상이 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그 당뇨병 환자분들이 많아짐에 따라서 지금 글로벌적으로 당뇨병 환자분들이 증가 추세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레이저 체열기 분야에서 앞으로 실적이 병원용, 가정용 모두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라메디텍. 정말 이 종목이 이제 최근에 갖고 있는 재료가 요즘 시장의 결과 맞아서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까 했는데 오히려 이렇게 눌러줬을 때 그 재료의 힘을 얻고 가기 좋다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이 종목 공모가가 한 16,000원 정도로 지금 그려지고 있는데 현재 19,000원 라인대까지 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충분히 조정을 받았다, 이제 올라갈 수 있다라는 관점 하에서 살펴본다면 어디까지 저희는 열어볼 수 있을까요? 예, 우선 지금 낙폭 구간을 한번 보시면요. 2거래일 동안 상장하고 60% 이상이 빠졌어요. 단 네. 2거래일 만에요. 어느 정도 지금 가격을 굉장히 낙폭 메리트를 보유한 기간이거든요. 근데 지금 흐름을 보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상장 첫날 56,000원대 이렇게 공략을 한다면 조금 다소 부담스러운 자리겠지만 지금 구간에서 보시면 고점 대비 65% 빠진 구간입니다. 가격 주가 낙폭 메리트 보유하고 있죠.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금 역시 시장은 낙폭주들 중심으로 공략하셔야 되고 성장주들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 강조를 드리는데 바로 그 라메디텍이 지금 그 자리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기술적인 한번 자리를 말씀드려보면 이렇게 지금 상장 첫날부터 단기적으로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지금 제 화면이 나와서 가리고 있지만 지금 상장 첫날부터 지금 고점 대비 65%가량 빠지고 있어요. 자, 30분 차트를 보시게 되면 어느 정도 더 많이 빠졌는지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지금 낙폭을 지지하면서 이렇게 계속
가격 조정,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거든요. 횡보하면서 상승의 힘을 비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렇게 단기간에 65% 빠졌으면 크게 지금 이 자리에서는 크게 빠진다기보다는 오히려 상승의 힘을 비축하고 있는 자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최근 신규제 흐름들을 보면 똑같은 맥락으로 그리드위즈라는 종목을 최근에 시세를 많이 받으셔서 아실 거예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60% 이상 낙폭 후에 이런 돌려주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상장을 했던 한중 NCS까지 이런 코넥스 상장 이전 상장한 네. 한중 NCS까지 오늘 이렇게 낙폭 다음에 상한가를 만들어준 것처럼 오히려 라메디텍 또한 지금 저점에서 매수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따라서 목표가는 1차적으로 22,000원 제시드리고요. 손절가는 16,500원 제시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낙폭 과대에서 우리가 투자의 실마리를 찾아보자라는 관점하에서 라메디텍 언급 주셨고요. 22,000원 부근까지는 좀 지켜보기 한번 들어봤습니다. 화장품 전반적으로는 위원님 그렇다면, 계속해서 좀 가는 동력은 축 살아있다라고 보시는지 잠깐 점검 받아볼게요. 그럼요. 화장품 섹터들 보시면 저는 화장품 섹터에서 북미 실적을 꼭 의미있게 보시자 말씀드리거든요. 네. 근데 우리 지금 KBT가 잘 나가는 이유가 결국엔 북미 시장에서 매출 증가. 근데 앞으로도 지금 폭발적으로 지금 증가 추세에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우리 라메디텍 또한 화장품주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피부 미용 의료기기잖아요. 네. 이런 측으로 봤을 때 오늘도 뭐 삐아 같은 종목들이 좋은 흐름이 나와줬던 네. 것처럼 이런 낙폭주들 중심으로 좀 관심을 가지시면 저점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미용기기, 화장품 워낙 같이 좀 그 상승의 궤를 함께하고 있는지라 같이 추가 점검 받아본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라메디텍 정리를 해보고요. 현재 동시호가 구간 지나가고 있고요. 양대 시장은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칠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이 다시 좀 강보권 선으로 올라서면서 842선에서 거래 마칠 것으로 확인되고 있네요. 6월 25일 오늘 장 마무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장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이 좋은 듯, 근데 그동안 쉬다가 다른 쪽에서 간에 있어서 색채가 변한 것일까에 대해 고민하게 했던 시장이기도 합니다. 쭉 나열해보면 오랜만에 자동차 부품단이 또 올라왔다라는 거 다시 죽지 않았고 역시 실적이 찍히는 곳에 있어서는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여기에도 해서 백고동 소리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연속 바통을 이어가는 속에서 52주 신고가 HD현대중공업이 또 만들었다 라는 점, 화장품 일부 종목 강했고요. 제약바이오 쪽에 있어서도 오늘 흐름이 괜찮았습니다. 반도체 장비 쪽에 있어서도 오늘 워트가 큰 상승을 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양대 지수는 플러스권에서 거래 마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마감가 확인하시면 코스피 종합지수는 0.95% 상승하면서 2774선에서 거래 마친 것으로 보입니다. 장중 내내 탄력적이었고 플러스권으로서 가려는 힘이 더 강했었던 거 확인이 됩니다.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시면 오늘 장 막판 0.06%로 다시 올려 세웁니다. 842선에서 거래 마친 모습, 결국에는 장 막판 들어서 보합권까지 올라왔다라는 점 체크되고 있습니다. 자, 수급으로 넘어가 보실까요? 오늘 코스피 지수를 이끌었었던 것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기관이었습니다. 특히나 금융투자 중심으로 오늘 굉장히 크게 물량을 세우면서 2780억 원 매수 우위 기관 쪽에서 찍혀 있습니다. 오늘 제조 그리고 전기전자 쪽으로 기관도 외국인도 지금 현재 소폭 매수로 찍혀 있는데요. 같이 전기전자 제조업 위주로 담아가는 흐름 그려놨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시면 역시나 장 막판 들어서 이렇게 양전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외국인이 859억 원 현재 매수 우위 찍혀 있는 것과 같이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 물량을 더 쌓아 나갔다라는 점에서 힌트 찾아보실 수 있겠고요. 기관에서는 매도 우위가 집계가 됐고 오늘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이 많이 담았었던 쪽 제조 그리고 화학 쪽에서 그 키를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달러원 환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달러화가 좀 약세를 보임에 따라서 하락으로 출발을 했고요. 우리나라 달러원 같은 경우는 1원 50전 내리면서 좀 안정화를 찾아가는 시도는 그려집니다. 1380 후반대에서 움직였는데 오늘 결국 1387원 50전에서 마감한 부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엔은 다만 지금 160엔 추격하고 있는 상황인지라 계속해서 좀 연동해서 아시아 통화 살펴보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총 상위 종목 움직임 보면서요, 점검해 보시죠. 반도체 투톱은 오늘 양대 시장에서의 움직임, 상관없이, 반도체 투톱 오늘 플러스권 강하게 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88,000원까지 올라섰네요. 최근에 만들었었던 고점이 82,500원입니다. 그 라인대 80,000원은 지켜나가면서 흐름 이어지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시가가 밀어서 출발했지만 결국 이내 다시 그 갭을 메우면서 플러스로 마감 지었다라는 점 전해드립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도 오늘 3% 가깝게 올라서면서요. 오늘 코스피 종합지수에서의 기여도로 1위 종목으로서도 이름하고 있다는 점 챙겨집니다. 기아도 강보합권 움직임 확인되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도 막판 들어서 빨간 불을 키면서 유지를 하는 모습도 그려지네요. 이어서 코스닥 쪽으로 넘어가 보시죠. 오늘 알테오젠이요 1.22% 상승하면서 다시 한번 이 30만원 선에 있어서의 트라이 구간 계속 지나가고 있다는 점 전해드립니다. 오늘 뭐니뭐니 해도 제약바이오단에서 코스닥 시장 굉장한 기인을 했었던 부분도 그려지고 있는데 HLB가 10% 넘게 상승을 합니다. 72,800원으로 올라서면서요. 코스닥 종합지수 기여도 상위 1위 종목으로서 올라왔고요. 셀트리온 제약도 확인되고 삼천당 제약도 오늘 좋네요. 3%에 가까운 상승폭 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보니까요. 역시나 제약바이오도 움직이고, 그러니까 쉬다가 움직이고, 또 가다가 또 잠시 쉬는 듯 하면서도 가고, 이러다 보니까 종목별로 진짜 이 대응 전략을 제대로 안 세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낙폭만이 우리에게 있어서 살 키일까요? 네, 약간 그렇다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앵커님께서 좀 오른 종목들의 쭉 특징들을 보시면, 대부분이 이런 테마라기보다는 좀 펀더멘탈 받쳐주는 종목들, 실적. 예, 실적이라든지 펀더멘탈 받쳐주고 우량한 종목들로 상승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내린 만큼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 단기 조정 막바지 구간에 진입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지금 제가 한번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낙폭 메리트를 확실히 보유하고 있는 구간이에요. 지금 자리를 보시게 되면 다 과매도권에 지금 진입을 해가고 있거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의 조정은 나쁜 조정이 아니라 이 과열권을 시켜주는 이격 조정 성격으로 보시면 되겠고 물론 지금 시청자님들께서 최근 장이 어렵다 보니까 심리적으로 많이 위축이 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상승분, 이 하락분을 그려드리면 이 구간을 지금까지 잘 인내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구간 인내를 해주셨는데 오늘 지금 또 한번 만약에 시장이 숨고르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거의 이 정도밖에 안 남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이 구간에서 3중 바닥까지 만들어주는 구간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너무 겁먹지 마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이렇게 좀 음선 3개 다음에 오늘 캔들만 보셔도 이런 양선의 도지 캔들로 마감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캔들들은 하락을 어느 정도 지지해주고 추세 전환까지 일어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낙폭주들 중심으로 그리고 테마주들 이런 종목들보다는 좀 우량한 종목들 눌림에서 공략하시는 전략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역시나 좀 안정적인 자리에서 매수하는 것이 가장 큰 중요한 키다라는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서 역시나 타점 전략 세워볼게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제가 머니투데이에서 수익을 많이 드린 종목인데요. HD 현대마린 솔루션 준비했습니다. 현마솔 좋죠. 예. 언급 주시고 굉장히 그 구간구간마다 저희가 또 수익을 노렸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난번 한번 16만원에 매도를 드리고 오늘 다시 잘 숨고르기가 나왔기 때문에 준비를 해봤어요. 이 기업 같은 경우는 현대중공업 계열 선박 그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생각해서 선박을 개조하고 유지해주고 보수하고 정비하는 그런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최근 조선업을 보시면 3차 슈퍼사이클이 도래했죠. 2010년대에 많이 만들어진 배들이 보통 수명이 10에서 15년인데 선박 교체 주기가 도래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엔진 부품 같은 경우는 수명이 한 5년 정도 됩니다. 이 부품까지 교체 주기가 도래했기 때문에 슈퍼사이클이 지금 도래를 했어요. 그리고 친환경 선박이 점점 늘어남에 따라서 이런 친환경 선박이 많이 발주가 되고 엔진도 친환경 엔진으로 많이 바꾸잖아요. 그럼 이런 수익까지 불러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금 미국이 오래된 노후화된 군함을 수리하는 거를 일본과 싱가포르에 맡기고 있는데 이거를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조선소 실세까지 끝내고 지금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 미군 군함 수리 모멘텀까지 갖고 있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연기금과 투신권이 대량으로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점은
수급 면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수급도 좋다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타점 잘 모아가 보자 언급 주셨네요. 그러면 이번에도 지금 구간도 충분히 예쁜 자리, 그렇다고 상방을 노려본다면 어디까지 노려볼 수 있을까요? 예, 최근에 지금 조정을 굉장히 잘 줬어요. 이게 나쁜 조정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 오르면 오를수록 항상 제가 16만원 이 지점에서 한번 매도를 드렸거든요. 지금 자리를 보시면 이 어려웠던 장에서 음선 5개를 주면서 어느 정도 음선 5개 다음 이런 도지도지 캔들로 지금 잡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과매도권에 진입했습니다. 단기 관점에서도 주가 낙폭 메리트를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앞서 시황 전략에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코스닥, 코스피 모두 이제는 단기 조정을 끝내고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이 들어온다고 하면 이런 기업 내용 받쳐주고 펀더멘탈 우량한 낙폭주들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는 충분히 저점 매수 기회로 다시 재공략도 할 수 있는 저점 매수 기회로 판단이 되고요. 따라서 이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15만 8천 원 제시드리고요. 지난번 AS 드렸던 것처럼 더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적으로 18만 원까지 보시는 전략 제시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15만 8천 원 라인대까지 다시 한번 저희는 또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전략 한번 받아볼게요. 요즘 반도체 하면은 여러 가지 좀 체크하게 되는 종목이 있는데요. 그중 하나 DI입니다. 전 거래일에 2만 8천 9백 원 선까지 터치가 나왔고 굉장히 흐름 좋고요. 오늘 좀 쉬어갑니다. 추세 살아있고 5일선 타고 있습니다. 네. 계속 간다라는 관점으로 지켜보시나요? 예,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라 보는데요. DI 같은 경우는 제가 이 TV 방송 지난주에 한번 추천을 드려가지고 정말 멋진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역시 종목 장세에서 최근에 이 DI 같은 흐름들을 보시면 반도체 섹터에서 대표적인 상승이 나온 종목이라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목표가를 지금 초과 달성한 상태지만 이거 제가 반도체에서는 HBM을 저는 강조 드리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HBM 쪽 버닝 테스터 이런 테스트 장비 쪽에서 특화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좀 더 HBM에서 테스트 장비로 대장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세가 살아 있잖아요.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 관점에서는 저는 그 다음 목표가 3만 원을 제시드리고요. 그리고 3만 원 그 이상까지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그 이유는 자녀분 같은 경우는 더 추세를 보시는 전략 제시드리겠습니다. 비중 일정 부분 챙기고 그리고 남은 비중에서 좀 더 추세 노려볼 수 있도록 접근법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DI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나현우 어드바이저와 함께 했고요. 오늘 시장에 있어서도 여러분에게 있어서 많은 기회가 됐기를 응원드립니다. 이어지는 머니투데이 방송과 함께 내일장 전략도 챙겨보시죠. 저희는 여러분 부자 되기를 응원하면서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